수출을 했으니 뭐 상금을 줘야겠지. 그래, 얼마면 되겠노? 돈은 필요 없는데요. 와이가 나노? 뭐봐, 와도 온다. 여기는 그 수술 못하는 아이들이 가입하는 아이가. 그게가 그렇게 가입하고 싶더나. 무여 급해. 그게 돈이 됩니까? 돈 이상 그 가치가 있는 수출에는 도움이 됩니까? 아버지, 돈도 안 되고 다른 옆에도 아니고 와 무여 급해고. 누구? 니 지금 누구 믿고 이래 시건방지게 꾸는기고? 제품을 수출한 것도 얼마가 시키드나? 니 뒤에 있는 금마가 무역협회가 모르셨나 봅니다. 제 뒤에 있는 사람은 트레이드 프로 상담 전문가입니다. 협회를 장기 말로 세우고 장군 먹고 찾아라 보대라. 겁없이 수출한 게 네가 맞나? 와! 와 이런 일을 벌인기고! 와! 이러면 뭐 장손도 아닌 니한테 수출을 맡긴다 그래 생각했나? 니 돈은 어디서 나서 무역을 안기고? 할아버지, 자금은 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과 수출 바우처에서 마련했습니다. 뭐? 도전이가 뭐 수출하라고 이 손목까지라도 비틀었나? 아버지, 뭐 수출하러 나가라고 이 여권에 도장이라도 찍었나? 아버지, 좀 가입시켜주세요. 무역협회. 뭐? 무역협회? 응. 수출하러 나가라면 비자를 먼저 받아온나? 아버지, 기업인 여행카드 ABTC 그거 발급받으면 된대요. 고마워. 아버지. 나무라. 아버지. 도저히. 내 손주다.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내 손주. 회장님께서 무역협회 가입비를 납부하셨습니다. 회비 이상의 혜택을 잘 활용하도록 전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. 무역협회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라 하셨습니다. 이 정도면 되겠죠? 궁금하거나 알아보고 싶으면 직접 검색해서 들어보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네, 충분할 것 같아요.